그렇다면 BNR17 유산균은 어떤 작용으로 요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? 일반인에 비해 비만인 사람은 몸속 지방세포의 크기가 훨씬 크며 한 번 커진 지방세포는 쉽게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다시 요요 현상을 일으키기 쉬운데요. BNR17 유산균은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 지방세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방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식후뿐 아니라 운동 후에도 틈틈이 BNR17 유산균을 먹어온 경숙 씨. 과거의 상처는 잊고 가족의 행복까지 되찾았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좀 꾸준하게 운동과 식단으로 관리를 해서 건강한 인생을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. 요요를 극복하고 가족의 행복까지 되찾은 경숙 씨는 평소 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. 실제 장내 박테리아는 우리 몸속 소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박테리아가 활동적인 사람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죠.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고칼로리 식습관도 장내 박테리아에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무조건 굶거나 당분을 섭취하면 체중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경숙 씨의 습관 중 꾸준히 먹던 BNR17 유산균은 장이 가지고 있던 비만 기억을 지우고 요요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우리 몸에는 장내 나쁜 세균이 더 많으면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. 이 독소는 혈액내로 들어가서 뇌의 시상하부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과식을 유발하는데요. BNR17 유산균은 이 렙틴의 무감각해진 상태를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조절해서 식욕 억제를 조절하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돕는다고 합니다. 또한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당 섭취는 비만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. BNR17 유산균은 우리 몸에 들어온 단당류를 소화효소가 분해할 수 없는 다당류로 합성해서 당이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. 실제 동물 실험 결과 BNR17을 먹인 후 대변 검사에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배출된 다당류의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. 특히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데 BNR17 유산균은 지방세포 크기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.